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학은 가지고 있는데 랭귀지 언어를 of its own 과학 자신의. 자, that은 이 언어는 과학 언어죠. 자, has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는데, 자, with 뭐와 scientist의 소유격 뒤에 명사. 자, native tongue은 여기서 language예요. 그러면은 이 과학자의 모국에서 모국어, 모국어와는 관련이 없다. 과학 언어와 자기 모국어와 관련 없다요. 자, it is language. 자, 이 말하는 것은 과학 언어. 자, 과학의 언어라는 것은, 자, it is language 언어인데 of logic. 이성, 이성의 언어고. 자, 그 다음 이니치, 이성이라고 논리라고 할까 했어. 논리의 언어이고. 자, 이니치는 전치사 위치니까 그냥 where로 잡으면 돼요. 그냥 쉽게. 자, 그곳에서 이 완벽한 문장 들어가죠. 자, reasoned argument가 그러면은 타당화되어진 논쟁, 추론되어진 해도 돼요. 타당화되어진 논쟁들이 are developed, 개발되어지는데. 자, from well presented는 잘 제시되어진 증거로부터, 제시되어진 증거로부터. 자,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자, 주어는 아까 보시면은 과학의 언어였죠. 자, 과학의 언어는 이끄는데 lead to죠, 전치사. 자, 사운드는 소리가 아니고 건전한. 그 다음 consistent는 일관성이 있는 결론을 이끈다. 숙제문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좀 뒤로 가야 되겠네. 일관성에는 결론이 이끌고. 자, that language는 또 그 언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과학의 언어. 자, 과학의 언어는, 자, 동사 is. 자, the same, 같아. 똑같단 말이에요. 빈칸 내게 넣을 수 있겠죠. 자, regardless of는 뒤에 묶어서 상관없이. 자, 상관없는데, 그래서 origin, 기원, 혹은 preferred tongue. 자, preferred가 또 과거분사로 썼네요. 자, preferred는 선호되는. 자, tongue은 여기서 아까 나왔듯이 언어에 상관없이 of the person, 사람인데 who writes in, writes it, 그것을 쓰는. 그것을 쓴단 말은 여기서 뭐 과학의 언어를 쓰는 이겠죠. 자, 언어를 쓰는. 그리고 good scientific writing, 좋은 과학적인 글쓰기는, 자, depends 3인칭 달려있는데, 자, primarily 하게, 자, 달려있다 수식해주죠. 주로, 주로. 아, 또 안 들어가네. 자, 주로, 자, 의존하는데, 자, on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 들어갔죠. expressing 하는데, 표출하는데, 과학적인, 과학을, 자, precisely 부사, 그 다음 clearly 둘 다, 자, 표출하다 수식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슉 똑같이 여기까지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또 똑같이 썼죠. 명확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어, 표출하는데 주로 달려있다. 그러니까 뭐야, 자, 좋은 글쓰기란 것은 표현만 정확하고 명확하면 돼요. 과학적으로, 언어적으로가 아니라,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검색 많이 늘어졌어요. 하나 바꾸고 싶네. 돈이 없네. 자, 그 다음 subsequent editing은, 어, 주어고 뒤에 오는 편집. 자, 뒤에 뒤따르는 편집인데, 자, by native speaker. 그러면은 native speaker 잉글리시 나왔으니까 영어 말하는 사람. 자, 영어를 말하는, 영어 말, 아, 말, 모국어가 들어갈게요. 모국, 어, 하는 사람은에 의하여. to tidy는 또 투부정사 부사예요. tidy는, 어, 간결하게 하기 위해. 자, tidying up, 영어의 표현을, 표현들을. 자, 그 다음 to comply, 투부정사 부사 용법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자, 동사원형에 to, 동사원형에 1번, to, 동사원형에 2번, 1번, 2번 이렇게 쓴 거예요. 부사 목적으로. 자, comply, 준수하기 위해. 자, 현대
modern. 자, 그다음 vernacular 일상적인 표현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실제 주어는 뒤따르는 편집은 is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자 하면 그래서 빈칸에 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지하다 쉽다 왜 쉬울까요 이게 잘 썼으니까 과학적으로 그럼 다시 보시면은 자 뒤에 오는 편집 아니요 편집이죠. 자, 뒤에 오는 편집이란 말이 여기서 사실상 번역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 뒤에서 모국어 영어 말하는 사람에서 번역되는 to tidy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이거를 자기 모국어로 영어로 바꾸기 위해서 영어의 표현으로 그리고 또 준수하는데 현대 일상적인 표현이란 말은 현대 표현법으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뒤따르는 편집이 상대적으로 쉬워져 왜? 잘 많이 썼으니까 과학적으로 자 그리고 그 article 기사 그래서 뭐 논문 기사 같죠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이런 기사는 will good one 좋은 에서는 one이 많다는 건 받아주는 건 article이겠죠. 좋은 기사가 될 것이다. 자, 만약에 표현인데 of science, 과학적인 표현이 그래서 표현 단수 is poor, 허접하다면 잘못됐다면 자, 그 다음 부정어예요. 자, no amount of correction, 수정 근데 of English, 자, 어떠한 양의 영어 표현의 수정도 can turn, 바꿀 수가 없다의 부정어죠. A를 into 뭐로? B로 자,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논문. 자, paper는 여기서는 종이가 아니고 논문으로 봐줘요.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자, limited, 과거분사죠. 자, 제한되어진. 자, fluency, 유창성. 자, in English까지. 영어를 제한적으로 유창하단 말은 잘 못하는 것은. 자, is not valid에요. 타당한. 자 이유가 아닌데 for 전체 스터디에 명사 썼죠. 자 그다음 put off는 우리가 delay의 뜻이죠. 연기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of writing 글쓰기인데 writing은 article 기사를. 자, to announce to 부정사 부사 알리기 위하여 좋은 piece of research 작품이겠죠. 여기서는 작품 연구 작품을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안 쓰고 미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가 과학적으로만 잘 쓰면은 이거를 다시 번역할 때도 충분히 잘 되니까 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이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쓰면 되겠죠. 모든 과학적인 인터넷 용어가 한 70%가 영어로 돼 있을걸요. 요즘 뭐 중국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서 영어를 과학자들은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의사소통 안 되면 망합니다. 자, 모국어보다 과학 언어의 명확한 표현이 중요한 거죠. 과학 연구 조술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자, 얘는 영어로 써있지만, 이거를 뭐 한국어로 썼어요. 한국어로 썼다고 한국어 하는 사람이 영어로 썼지만, 과학적으로만 이게 통일성이 있고 명확하면은 영어로 다시 번역해서 쓸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써봐라. 격려하는 거죠. 자, 이러한 소재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논문 작성 시 언어보다 정확한 저술이 중요.